이번 주말 팔공산과 주황산 등 경북과 대구의 주요 산에서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. 팔공산과 주황산은 약 80% 이상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. 팔공산 관리사무소는 팔공산 순환도를 중심으로 짙게 물든 단풍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팔공산에 첫 단풍이 든 것은 지난달 21일 전후한 시기로 평년보다 4일에서 5일 늦었습니다. 이상 기온으로 가을이 늦게 온 탓입니다. 청송군 주황산도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. 주황산은 물론 인근 주산지까지 단풍은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영주의 수백산도 현재 산 전체에 단풍이 들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. 그러나 예년과 비교해 단풍 빛깔이 곱지 않다라는 게 관리사무소 측의 설명입니다. 소백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갈수록 기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면서 단풍 빛깔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